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부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고 조상들의 형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이스라엘이 갔던 그 광야의 길을 빗대어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달픈 길입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는 길입니까? 원망과 아픔이 가득한 길이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많은 순간 또한 힘들고 슬프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길과 같이 말입니다. 뜨거운 태양볕과 타는 듯한 목마름과 모래바람과 피곤함이 가득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길이 광야의 길이요 물도 양식도 없는 굶주린 바로 그 광야의 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 힘든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쉽고 빠른 길인 블레셋을 통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에 들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한번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지나갈 때 잘 지나가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빙 돌아서 가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지만 블레셋을 통과하는 빠른 길보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합당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슬프고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빠르게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갈 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을 하나님은 고려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빠른 길인 블레셋 땅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조처하실 때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생각합시다. 새로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빙 돌아간다고 역정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선 광야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막 비옥한 애굽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들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메마른 땅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 광야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걸어나갑시다.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온통 흙먼지만 날리는 땅이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의 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걸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길은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는 광야의 길이고 온갖 위험과 불편함이 가득한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가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 역시 돌이킬 수도 없는 길이고 천국을 믿으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 계획보다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여정과 계획을 맡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낯선 인생의 길이며 고독하고 힘든 인생의 길이지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